야,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. 제가 들어온 지 한 달이 돼가지고요. 몇 달 뒤 정장은 뭡니까? 저 상가집 갈 때. 상가집 갈 때. 정말 아니, 정성 없이 영혼 없이 그냥 너무 부모님 무슨 회사 뭐예요 이거? 이게 자전거죠 전립선 보호하는 회사예요. 남자들이 안장에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이거 입어줘야 돼. 이런 거 잘 안 쓰지 않아요? 자전거 반대 중요. 아니 그럼 이 의상을 입고 자전거 실제 타요? 자전거는 두 달 전에 샀고요. 네. 탄 적은 없어요. 근데 이 자전거는 고치대에서 왜 비싼 자전거를 사놓고 안 타? 이게 원래 타려고 했는데 정말 더워서 못 했어요. 자전거 타는 거는 좋은데 네. 자전거를 들고 일찍 내려가고 그 과정이 귀찮아서 또 차에 싣고 뭐 돈 치고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배달해줬죠? 예? 여기까지 배달해줬어요. 배달해줬죠 여기까지는 진짜. 어 당황스럽다. 여기 사람 이렇게 많이 온 적이 처음이라. 야, 편하게 앉으세요. 여기 잠깐. 와 여기 진짜 리얼이다 이제. 야 이거 뭐야? 정말 어떤 혼자 사는 전형적인 어떤 덕그 어떤 남자들의 전형적인 행태이 되지. 아니 안방에 있지만 결국 이제 모든 시간을 TV 앞에서 이 쇼파에서. 집에 들어오면 여기서 한 몇 시간 정도 있어? 여기 한 이 자리가. 평균 4-5시간 정도. 침대를 샀는데 잠을 여기서 자요. 여기가 제일 싸요. 이 집에서 여기만 쉬어요. 이 집에서 여기만 쉬어요. 아 정말. 어떻게 마음 아프잖아요. 아니 근데 이 너무 편해. 지금 부모님하고 오래 살다가 혼자 살아서 혼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지? 모르겠어. 지금 그거야. 초보 덕고. 야 이걸 또 갖고 왔어. 원래 써. 뭐예요? 이게 진짜 게으른 사람들이 아 누워서 TV 보는구나. 누워서 이렇게 TV 보면 TV가 보이네. 아, 눈이 보이잖아 눈이. 이렇게 한 번에 눈이 보이죠? 눈이 여기서. 여기서 보면 TV가 보이는 거야? 어. 써봐요 써봐 진짜 잘 보여. 목이 안 들으려고? 어. 이렇게 보는 거야? 걔 전혀 목을 안 들으셔도 돼요? 어. 개구리 같아. 투투. 잠깐만 야 이거. 외계인 같아. 웬만큼 배우는 사람 아니면 감독이 보이지? 아니 진짜 웃긴다. 자전거를 타겠다고 자전거를 타는 거 아니야? 움직이는 게 너무 싫어. 혼자 사니까 더 게을러졌어. 너무 수다의 기운이. 아니 근데 전 너무 이 동네가 조용하고 좋아서 그렇죠. 네, 제가 또 너무 시끄럽게 방송하다 보니까 네. 좀 쉬고 싶었어요. 뇌가 너무 시끄럽고 이 힘들고. 집에 들어오면 침묵인가요 전현무는? 아무 말도 안 해요.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오자마자 이걸 들어요. 이걸 들고. 제가. 자,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독거 연예인 전현무의 일과입니다. 손이 빨라. 그리고 전현무를 찍어요. 어. 나 보여. 하루 있어. 지금 이가 하늘 보면서. 저 보면서 정확도 손으로 돼 있으면 최신 손으로 눌러요. 최신 손 눌러야만 이제 그 최근에 제 이름이 들어간 기사를 볼 수 있다. 그리고 이 상태로 몇 시간 있는 거야? 이 시간 4시간이야. 야, 예. 이거 봐. 아니 어떻게 독거연애 오빠들이 짱인 거 같아. 이 소파 이거도 다 이거 그냥 이사하면서. 아니 소파는 원래 있던 거 집주인이 쓰던 거 그냥 쓰겠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쓰겠다고. 네. 네. 독거연예인의 또 장점 형태가 바로 렌트 스타일의 방식. 내 집이 아닌 거죠. 방식 이거 또 유명한 분들이요 교체로 많이 삽니다. 어. 왜냐면 이제 그 입소문이 나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럼 이 집에 뭐 유명인은 전현무 씨 처음이었어요? 여기요? 예. 네. 제대로 이런 말 드려야 되나요? 왜요? 이 공유 살던. 공유 살던. 아, 진짜? 진짜로? 공유랑 공유하는 곳이. 그렇죠. 공유 씨가 군대 가기 전인가 저 여기 가세요. 예. 야, 공유의 향을 좀 맡아봐. 공유처럼 되려고. 야, 공유 될 것 같은데. 동물 아니야? 살 많이 쪘어. 어, 야, 한 방 구경 한번 합시다, 근데. 어, 전현무의 침대. 아니야. 하러 가요. 근데 뭔가. 색감도 통일도 안 돼요, 이거. 잠깐만. 이거, 이것과. 마트에서 샀거든.
색깔은 네가 몰랐네요? 네. 너는 산 거야? 네. 손은 쥐고 산.